주식해서 돈을 먹을 수 있는 장은 10년에 몇 년이나 될 것 같으세요? 눈 감고 주식해도 되는 장. 맥스 2년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근데 재테크는 평생 해야 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고성장 고금리에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초저성장 초저금리에 살고 있는 불쌍한 국민들입니다. 불쌍한 국민들의 75%의 자산이 자국의 부동산으로 가 있어요. 금융자산의 90% 이상 예금이에요. 이런 넌센스가 어딨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의 모든 자산들이 버블을 끼는 랠리에서 우리는 뭘 했냐고요. 네. 기존장은 기동량과 용기였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내공이 주식시장 수익률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공부를 맛배기로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 돈이 되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29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3프로와 함께하는 경제의 신과 함께 네. 지금 유튜브 3프로TV에서도 절찬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절찬리? 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죠. 절찬리라는 말씀. 그 말인지 모르는 젊은이들 정말 많을 텐데 절찬리.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코로나 투자 전쟁이라는 책이 아주 또 절찬리에 지금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보문고에 있죠. 경제 경영은 물론이고 네? 네. 교보문고는 베스트셀러라 아니 전체가 있고 경영경제 있고 뭐 소설 세리가 있잖아. 전체 딱 첫 칸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아 전체 네. 첫 칸에 잘 팔리는 책으로. 네. 네. 그래. 안 팔리면 이상하지 저 저자들을 네. 봐. 그래서 제가 안 쓴 덕분입니다. 저자 여덟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다렸다 박석중. 네, 왜냐하면 우리 아침 저녁 방송할 때마다 박석중 언제 불러오냐고 아주 댓글이 난리예요. 그래서 나한테 문자도 오고 이메일도 왔어. 신한금융투자 제일 잘생기신 박석중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우리가 한 달쯤 됐나? 한 달만 한 달? 두 달 정도 됐죠. 두 달? 네. 벌써? 난 잊을 수가 없어. 진짜 그 어려운 놈이 자기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방금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잖아. 네.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박 의원이 먼저 전화를 한 거라니까. 시장에 너무나 많은 오해와 공포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한 두 달 가까이 만에 다시 출연을 하시는데 사실 그때 박석중 의원님의 말 뭐 예언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때 전망하셨던 것들이 거의 그렇죠. 거의 다 맞았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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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갖고 오셨죠? 그래서 그 내용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리고 자금 집행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주식이라는 자산을 하나만 보지 말고요. 다른 자산들과 같이 나눠서 보고 과거의 관점에서 지금 코로나 말고요. 뭐가 다른지에 대한 그림을 보면 이 장을 비이성적인 장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결과에 도달했고 네. 또 하나의 결과는 주식은 아직도 매력적인 자산이다 라는 걸로 귀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관련한 부분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의미심장한데 네. 지금 말씀을 제가 대충 이제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올랐고 사람들이 그래서 아 이제는 팔 때 된 것 같다 수익 실현하신 분도 사실은 좀 계신 것 같고 그럼요. 아니면 이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시장의 대체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이 기조 연설을 통해서 제가 파악을 좀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역시 냄새를 잘 맡으십니다. 예. 더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네. 아 큰일 났네. 오늘은 자료를 보면서는 못 듣죠? 네. 그러시죠. 예. 자료 보면 할 수 있나요? 네. 자료 틀어드릴게요. 네. 원하시는 자료 말씀하시면 저희가 네. 틀어드릴 거고요. 자, 저희가 쭉 제가 메일을 보내드렸었거든요. 네. 네.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은 두 가지 공포가 충돌하고 있어요. 어떤 예. 공포냐면 주식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와 네.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들의 공포. 이게 무슨 이야기냐?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이 상승장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주식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합리적인
비관론자들이 컨센서스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묻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더블 딥에 대한 이야기 공포들이 읽어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불안감,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그렇죠. 것들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안감이 뭐냐면, 야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주식을 사는 건 말이 안 돼. 이거는 반드시 더 큰 조정이 올 거야. 라면서 때를 기다리셨던 분들이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주식을 알면 아시는 분들이 훨씬 더 그런 이 반응을 보이세요. 좀 아는 분들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산을 안 샀을 때의 불안감, 그걸 이제 포모 공포라고 지금 뭐 월스트리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포들이 커지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제가 왜 주식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차트를 좀 볼 수 있나요? 네. 몇 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보여드릴까요? 네. 이 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 이 페이지요. 네. 자료 보시면서 먼저 말씀을 네.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의 가치평가 기준이 달라진 첫 번째는 유동성의 크기, 유동성, 금리의 하락입니다. 돈이 이거는, 많이 풀렸다. 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네. 4페이지 차트를 좌측부터 보시면 지난 10여 년 동안 소위 양적 완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얼만큼 늘어났는지는 양적 완화 수단의 최종물인 중앙은행들의 이 자산 총액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총자산을 봐야 되는데 이 지난 한 3, 4년 늘렸던 그림이 지난 한두 달 피뢰춤으로 솟아있는 게 보이시죠? 아, 오른쪽에 뾰족하게 네. 네, 올라가 있는 그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페드의 총자산과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건 S&P 500의 시가총액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식을 재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예요. 네 개 차트 중에 좌측 아래를 보시면 이 회색선이 미국의 금리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네. 네, 금리의 역죽이 기업의 이 소위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수록 금리 그 주식에 대한 높은 가격을 전가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혹은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아카데믹하게 보면 밸류에이션에 상당히 없는 거예요. 무한정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 환경에서 중요한 건 그래서 밸류에이션 무한정을 줘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코로나에 의한 샥으로 그리고 과거 저성장에 대한 그림으로 성장이 희소해지 버린 거죠. 그러면 희소한 성장이 나오는 산업과 기업과 테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심지어는 좀 과한 표현이진 모르나 버블을 인정해야 되는 환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훨씬 더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네. S&P 500을 50년 동안 그려놓은 겁니다. 로그 스케일이라는 건 이제 변수들을 없애고 추세를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회색 음영과 하늘색 음영이 있어요. 회색 음영은 10% 이상의 조정이 나왔을 때고 하늘색 음영은 20%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조정이 나오면 다 리커버가 되니까 상관없다 이런 알반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이런 20% 이상의 조정이 나왔을 때 시장은 과연 어떤 자산을 봤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 정도의 경제의 충격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주가 조정은 반드시 강력한 통화정책을 재정정책을 수반했었거든요. 네. 근데 2000년 이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2000년의 테크 버블과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똑같이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근데 지금과 그때가 다른 건 뭐냐면 미국발 금융위기와 소위 테크 버블은 이 아시아 금융위기랑 같이 좀 번졌는데 네. 그때는 주식을 대체해서 살 자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채권이나 대체 자산이나 혹은 고위험 중수익 자산들이 일드나 이런 것들에서 되게 매력적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10년을 겪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친 듯이 돈을 풀었는데 미국 말고는 경기가 안 좋죠. 계속 성장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따로 놀아야 되는 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주식이 좋으면 채권이 빠지고 채권이 빠지면 주식이 강해야 되는데 이런 로직이 다 무너지는 장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뭐죠? 주식 채권이 다 좋았던 거죠. 인덱스 기준으로 채권은 지난 10년 동안 400%에 가까운 수익이다. 미국. 그렇죠. 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죠? 4% 3% 하는 금리가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빠진 거잖아요. 일드가 하락해버린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2016년도 17년도 정도 넘어가니까 이제 일드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이 어디에다 눈을 돌린 줄 아세요? 대체 자산이라는 겁니다. 약간의 확정 수익 같은 자산인 거죠. 네. 그게 뭐죠? 부동산, 리츠. 그리고 뭐 인프라, 사업용 산업들 같은 네네네. 것들이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냐? 그동안 주가가 막 오르면서 배당 수익률은 낮아지고 멀티플이 되게 높아지는데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배당 수익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튀어오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자산이 뭐가 있냐면 고위험 자산군이죠. 신흥국 채권. 그리고 등급이 없는 회사채. 네, 이걸 하일드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자산들이 이제 대안의 그림인데 자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주식이 갖는 상대적인 매력을 저희가 한번 재평가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나면 현상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일 처음이 안전자산입니다. 이게 차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제일 위에 차트를 보시면 하늘색 선이 테크 버블 때 개별 자산들의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회색 선이 금융위기 때의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의 수익률이에요. 자, 지금 제일 밑에 보시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뭐죠? 현찰을 가지고 있는 걸, 예금을 가지고 있는 걸 아주 깊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죠? 신한은행에 들어있는 내 예금 자산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안전자산인 국채를 사면 되지. 금리가 마이너스거나 제로금리인 거죠.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만한 일드의 매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이 중위험 중수익 자산이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중위험 중수익 자산들이 리츠, 배당, 그리고 사업용 이 상업용 부동산 네, 상업용 부동산 말고 상업용 리츠 같은 것들 되게 많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도 있고 헬스케어 병원들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드가 과거보다 훨씬 뭐 많이 낮아졌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위험은 배가 됐죠. 예를 들면 리츠는 상업용 부동산이 70% 이상을 차지할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사태에 의해 언택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과거의 그림으로 회귀할 수 없다라는 시장의 중지가 만들어지면서 이전의 사업성의 수익성을 보장하지가 않는 거죠. 더 이상 중위험 상품으로서의 확정적 수익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배당주, 이것가 제일 쉬운 거죠. 아, 제가 이런 이야기로 용기 내서 한번 드려볼 텐데 배당주를 미는 애널리스트나 혹은 투자자들을 되게 네. 내공을 나눠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당주가 네. 주식 아는 척하기 제일 좋은 주식이에요. 왜죠?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으로 그냥 빼버리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좋았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배당주는요, 정말 시장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서 있을 때 매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로서의 매력을 가지려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수익률을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왜 배당이 문제가 되냐면 배당주는 구조적으로 성장이 안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러니 성장 투자에 돈을 안 쓰고 주주에게 환원을 해줘 수익을 높이는 주가를 높이는 개념이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 문제가 됐던 건 성장이 안 나오는 정통 산업들이 문제가 된 거죠. 대표적으로 배당 업종들이 은행 업종들이 있고요. 네. 에너지 업종들이 있고 항공주도 다 배당주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죠? 경영이 과거와 같을 수 없다라는 우려감이 커지는 거죠. 네.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잖아. 그게 이제 논센스인 거죠. 왜냐하면 배당은 지난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시가총액은 현재의 시가총액을 보니까요. 근데 과거와 같은 배당 성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배당의 총액은 줄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공적 기금을 받은 애들 있죠. 이번에 자금 수요를 받은 애들 조건이 뭔지 아시죠? 자사주 매입 못한다. 배당도 금지시켜버리는 거죠. 배당은 당연히 못하죠. 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관점의 배당주의 매력을 엄선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고위험 자산군은 어떨까요? 고위험 자산군은 일드는 훨씬 더 내려갔는데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이제 이 가운데 중위험 중수익 자산들이 이제 인프라 리츠와 같은 애들이고요. 고위험 자산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흥국 채권이나 미국의 하이힐드 같은 것들은 금리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근데 위험은 과거보다 훨씬 더 배가 되어 있는 것들이죠.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건 주식을 대체할 만한 매력적인 자산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유동성이 이렇게 풀렸는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현재의 가장 다른 건 두 가지를 놓고 주식을 비교하는 사람한테 제가 딴지를 걸어버리는 이유는 자금 집행의 기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다양한 투자자를 만납니다. 개인 투자자도 만나고요. 기업 일선에도 가보고 그리고 요 근래는 자금 집행하시는 분들
공제나 연기금사라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지금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자금을 집행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주식이 어느 정도 가격이 비싼 것 같고 채권 일드가 안 나오니까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대체자산으로 눈을 돌렸어요. 근데 대체자산의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제 주식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주식은 너무 빠른 상승을 한 겁니다.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거와 다른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관점에서 현재의 주가를 비이성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현재의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매력은 과거와 다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평가를 드려요. 주식과 채권, 주식과 대체자산, 주식과 고위험자산을 비교해서 저울질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과거같이 이런 무게중심의 균형추가 아니라 많은 부분을 이동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뭐냐? 코로나 이후에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EPS, 순이익에 주목해야 되는 건 맞지만 유동성이 풀려서 나타나는 주식의 재평가의 관점에서는 네. 과거와의 관점에서 금리, 그리고 유동성의 총액, 그리고 나머지 자산과의 비교해서 봤을 때 미워도 다시 한번 혹은 주식의 상대적인 가격 매력, 투자 매력이 과거와 다르게 높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 대한 리셋을 해야 된다는 건 이런 일드와의 비교에서 주식을 비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결론에 기결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판에 기대를 지금은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죠. 금융시장이라는 건 네. 항상 투자자의 상황별로 기대 수익률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그 국면에 따라서 채권과 주식 혹은 나머지 안전자산과 고위험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서로 좋을 때 나쁠 때가 있는데 네네네. 지금처럼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 구간에서 자산의 나래비를 세어보니 네. 주식이라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어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돈이 많이 풀려서도 있지만 가격의 속락 이후에 주식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로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오늘 하반기 전망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네. 세 번째 이야기가 네. 저는 미국발 금융위기 10년에서 양적 완화를 하는 구간에서 수급이 얼마나 대단한 가격 결정 요인과 추세 결정 요인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 연준에 맞서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잖아요. 매번. 네네. 근데 한번 이 첫 번째 왼쪽 차트와 왼쪽의 아래 위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이 똑같은 저희가 차트죠. 저희가 이 자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 아, 그럼요. 네, 이게 있는 거죠? 예. 며칠 전에 나왔던 공개 자료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네네네. 온 겁니다. 그냥 그러면 오디오로 혹시 듣는 분들은 이 자료를 지금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모든 기관 투자자분들에게 했던 PT를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 텐데 네. 오늘 들으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느낄 거예요. 어렵다고. 근데 투자를 하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용어를 어렵게 네. 쓰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가 여의도에서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 네. 잘하냐면 정해진 시간 안에 PT를 항상 마치고요. 네. 두 번째가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저놈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면 제 탓을 하지 마시고 오늘은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 정도로 절실히 저의 생각을 따라와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고민과 공감을 해보자는 목표거든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수급에 대한 환경을 보시면 제가 네. 제목을 뭘로 달았냐면 바이 포지션의 우위를 기대한다라고 봤죠. 왜 네. 그런 생각을 하냐면 팔 사람보다는 살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왼쪽에 아래 위에 파란색 차트가 똑같죠. 저게 뭐냐면 글로벌 주가 지수예요. 근데 위에 회색 선이 뭐냐면 최근 3개월간의 수급이에요. 펀드 플로우입니다. 근데 보시면 주가가 급등하면서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의 최근 3, 4년에 역대 최저치의 자금 최대치의 자금이 탈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사자의 수급이 막 쏠리면서 거래량으로 튀어올린 주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금 자금 집행 기관들, 공적 기금들이 왜 고민을 하냐면 주가가 이만큼 올라오는데 밑에는 기관 투자자의 주식 보유 비중이에요. 글로벌이거든요. 보시면 주식이 거의 바닥이... 최근 3, 4년에 바닥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리밸런싱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자금들이 다 어디를 갔나요? 좌측 위에 우측 차트를 한번 보세요. 네. MMF 이게 이제 단기물이잖아요. 제일 안전한 거. 다 단기물 선진국 채권에 다 쏠려 있는 거죠. 아. 이 자금은 리밸런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산이 어디로 다시 갈까라는 이야기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주식이 절대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경기가 어느 정도 정상화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네.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나 새롭게 리밸런싱된 수급들이 주식에서 이탈이기보다는 유입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들이고요. 한국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한국만 개인 투자자 수급 외국을 다 받은 것 같지만 지금 글로벌하게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지만 유입이 정말 유의미한 강도의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수급이 우호적인 환경에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비이성적으로 주식의 강세를 돈이 미쳤구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은 나름의 합리성, 상대적인 비교에서 우위를 가지는 환경이 저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을 낙관적으로 보려는 성향 뭐 이런 걸 가지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유 있는 상승이라는 그림으로 이 자산을 바라봐야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인트로에 적었던 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이거예요. 저는 올해 이제 6, 7월부터 넘어가게 되면 주가의 흐름 자체가 투기에서 투자의 패턴으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6, 7월이 넘어가면?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로직에서 제가 이제 강조뒀던 게 바이러스가 완화되고 경기 저점이 보이는 그림일 텐데 그 그림 이후에 경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지금부터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믿고 있죠. 언택트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지금은 온리 사자 수급이죠. 근데 여기에서 자금 이탈이 나올 수 있는 동인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동인들은 반대쪽에서 성장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얘가 기대치보다 낮은 성장을 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경쟁도 가열될 수 있을 거고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시장의 모든 이 중지 혹은 약간의 컨센서스화 돼 있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지금 그걸 계속 뒤집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제 경험상 보면 제가 시장과 삐뚤어진 이야기를 할 때가 맞을 확률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네. 이번에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시장이 이성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 가격이 비싸니 싸니 그리고 모두가 좋아 보이는 것 말고 눌려있는 걸 보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의견을 뒤집어야 되니까요. 그러신 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기존 장은 기동량과 용기였어요. 그죠? 용단이 중요했죠. 네네. 근데 지금부터는 내공이 주식시장 수익률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네. 3프로TV의 역할이 앞으로 계속 중요해질 거다. 네. 라는 이야기로 이제 인트로가 아, 부담돼요. 그런가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박석중 위원 잘하세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 시간을 절약한 의미에서 바로 그러면 진도 빼겠습니다. 네. 뭐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오늘은 제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차트 보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두 장 넘기시면 돼요. 네. 좌측이 제가 강조드렸던 거잖아요.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커브를 나름의 합리성으로 예상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신규 확진자가 완화되면 주가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신규 확진자의 역축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좌측의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주가는 유동성과 동행했고 경기와 바이러스보다는 선행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보건율을 적어놓은 건데 내가 하는 거랑 다른데 MSCI 기준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네. MSCI 코리아는 코스피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국가가 60% 이상을 복원했고 그리고 성장주가 이 뭐 가치주나 올드한 이코노미보다 훨씬 빠른 80% 정도의 복원을 했고 헬스케어와 IT와 같은 이런 최성장 산업들이 9할 정도를 복원을 했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복원 이상으로 갈 거냐
지금 코스닥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섹터가 돌아설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먼저 하반기 커브를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다음 장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하반기 커브를 이 차트는 이제 저번에 썼던 차트를 이제 하반기 전망으로 조금 넓혀봤는데 밑에가 변동성 지수고 위에가 주가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미국 기준으로 적어놓은 건데 변동성은 낮아지는데 변동성은 반복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주가의 궤적은 계단식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주식을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정도의 수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계단식 상승의 시작점을 저는 아래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빠졌다 간다. 네. 그래서 계단식 복원이 나올 건데 이 조정이 얼만큼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조정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모두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정말 많은 수의 투자자들이 약세장과 급락장을 걱정했을 때 큰 조정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경험했던 조정의 시작점은 모두의 낙관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수급의 환경이나 주식시장의 상대 매력 그리고 제가 봤던 주식시장을 감싸고 있는 내 외부 환경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제가 다섯 가지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혹은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되는 복원이 가능한 조정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거거든요. 시장은 지금 무슨 걱정을 하냐면 G2 분쟁이 심화돼서 이게 결국에는 미국 대선까지 네. 가면 8, 9월, 10월에 훨씬 더 큰 변동성이 나오고 혹여나 바이든이 되면 주식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갈 거야. 근데 저는 트럼프를 아주 영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우려의 정점은 6월에 트럼프가 중국에서 성과를 얻는 수준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월에 트럼프의 출정식이 나오고 나면 트럼프는 중국에서 뭘 얻었는지에 대한 성과론이 강조되면서 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연임 대락률을 훨씬 더 높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건 누구도 모르는 문제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보는 예상의 커브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까 좀 보여주실래요? 네. 위에 줄의 텍스트를 꼭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텍스트가 뭐냐면 주가가 반등한 배경의 로직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혹은 여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시니까 시장을 못 따라가고 계신 건데 시장이 오른 배경은요. 감염자는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경기를 하방을 만들었던 락다운 조치라고 그러죠. 경제 봉쇄 조치가 완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는 리바운드가 아니라 저점을 잡고 올라올 거라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시장을 만들고 있는 핵심 논리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죠. 근데 저는 왜 다섯 가지를 보냐면 오늘 다섯 가지를 다 설명드리진 않을 텐데 이 다섯 가지의 첫 번째가 주식시장 랠리를 시작하게 했던 유동성의 랠리가 네. 크기가 줄어들면 어떡하지? 혹은 좋으면 시장은 충격을 받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2차 감염이 나오면 어떡하지? 네. 세 번째 그리고 무역 분쟁이랑 미국 대선이 심화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경기와 이익이 딜레이되면 어떡하지? 마지막으로 저는 잠재 리스크로 신흥국 리스크가 아직도 우려스러워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을 흔들면 어떡하지 정도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는 궤적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에서 뭘 모니터링할 건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보여주시면 이게 제가 이제 이전에 강조드렸던 그림이죠. 네네네네. 코로나가 확산되면 시장이 패닉으로 가는 데까지 정말 짧은 시간이 걸리면서 락다운 제재 조치가 시행되면 경기와 금융시장에 샥이 오지만 정부가 봉쇄를 하기 시작하면 완화의 국면으로 갈 거다. 그래서 25일에서 35일의 개념으로 보면 3월 말이 유럽이 되고 네. 4월이 미국이 넘어가는 구간이 올 거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간 거죠. 그래서 봉쇄 조치가 완화되는데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래서 제일 우측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락다운 조치, 봉쇄를 완화했더니 2차 감염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이게 목요일 말 기준이거든요. 네. 오늘 그리면 저축을 다 올려가요. 심지어는 우한까지도 신규 감염자가 2차로 확산돼서 봉쇄를 했었고 한국도 오늘 40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독일 바이런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2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노출돼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볼 건지인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느 경제학자나 의료학자도 맞추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냐. 제 나름의 합리적인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한국, 독일,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2차 감염으로에 노출될 수는 있으나 과거와 같은 더블 딥을 만들 수 있을 그림은 아닐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미 방역에 대한 시스템과 추적에 대한 시스템과 의료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극복하지 못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국가가 하나 있어요. 브라질, 인도, 저는 이런 나라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왜냐, 주식시장이 큰 변수는 아니니까요. 문제는 US예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미국이 지금 50개 주 대부분이 봉쇄를 풀었거든요. 지금 10만 명 돌파가 됐어요. 이게 사망자. 지금 네 맞아요. 미국의 주요 주별의 신규 확진자 커브예요. 네. 회색과 파란색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회색, 파란색은 늘고 있고 회색은 찍었다 내려오는 건가요? 파란색은 공화당 진영이고요. 회색은 민주당 진영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미국은 감염에 대한 이야기보다 네. 트럼프가 봉쇄 조치, 락다운을 빨리 풀어서 경제를 정상화하는 게 공화당의 핵심 책무고요. 네. 민주당은 지금 봉쇄를 심화해서 부양책을 더 주자는 기조가 부딪히고 있는 거죠. 뭐죠? 감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림보다 정치적인 논리가 우선시 돼버리면서 네. 차트 다시 봐주시면요. 네. 엘리바바나 지금 플로리다나 텍사스 같은 데는 지금 이 차트를 업데이트 시키면 더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봉쇄를 완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감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2차 감염이 시작되면 한국과 같이 생활방역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경제 조치를 정치적인 이유가 저는 커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국가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른 국가와 다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지만 이건 네. 리스크에 노출돼서 우리가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겠죠. 이걸 어떻게 예단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코로나가 잔인한 병인 건 젊고 건강한 사람이 걸려서 늙고 병든 사람을 죽이는 병이 됐어요. 젊고 건강한 사람이 놀고 싶어서 어린애들이 학업을 못하게 하는 되게 도덕적인 문제가 중요시되는 병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병이 없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미국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방역과 관련한 부분에서 보수적인 시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트럼프가 2차 감염이 확산되는 구간에서 다시 경제 조치를 계속해서 푸는 그림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다음 장 네. 넘겨보시면 이걸 시장에서 네. 백신 개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네. 하세요. 그러니까 뭐 설왕설래가 있는 거예요. 야 백신이 정말 네 기대대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지만 당신의 기대대로 올해 연말 내년도에 나와. 그럼 그 부작용도 모르는데 너 맞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부모님이 해외여행 백신 맞고 간다 그러면 좀 말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근데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저는 주가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뭘 보냐면 이게 위에가 길리어거든요. 그래서 모더나부터 이제 주요 백신들의 임상 스케줄을 줘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백신이 1, 2, 3, 4를 성공해서 시판되는 과정이 가까워지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죠? 주가를 끌고 가는 로직은 감염이 완화돼서 경제 해제를 풀어서 경기가 저점을 잡는 그림이잖아요. 그 기울기가 이런 속도라면 백신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 이 기울기를 가파르게 가져갈 수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던 게 모더나가 1, 2, 3을 한 번에 통과해가지고 뭐 스캔들처럼 이슈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주가는 급등했죠. 네네네. 근데 그날 우리나라나 글로벌 증시를 보셨어요? 뭐가 올라왔죠? 정유주, 뭐 에너지, 은행 이런 주식들이 올라왔죠. 보잉, 뭐죠? 뭐 항공. 그렇죠. 경제가 완화되면 과거의 그림으로 빨리 돌아갈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럼 뭐죠? 장의 컬러로 바꿀 수 있는 변수고 시장이 믿고 있는 시장이 추정하고 있는 관점의 변화를 확립할 수 있는 변화이겠죠. 근데 저는 주식쟁이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고민을 해보면 이건 올해 9월까지 시장의 우호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9월 이후에 10월 연말로 가면은 옷가석이 가려지겠죠. 네. 하지만 그 이전에 지금 크게는 두 가거든요. 모더나랑 중국의 칸시노 바이오인데 중국 거는 못 믿겠지만 임상에 대한 효력을 학술지에서 확인해보면 모더나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근데 여기가 임상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백신이라는 건 헬스케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주식의 위험 선호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백신이 나올까 말까 이런 것 말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로나는 저는 2차 확산에 대한 우려는 미국 정도를
지금 단기일내 봐야 되는데 저는 큰 기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려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 제가 그때 제 텔레그램도 막 알려드리면서 뭐 데일리랑 위클리 나오니까 보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걸 이제 계속 팔로우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마음이 좀 급합니다. 네,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아시는 저의 고객분들이 다 수익을 잘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의 고민을 하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시장은 특히 이제 경제를 보시는 분들은 V자형, L자형, U자형을 두고 고민을 하는데요. 저는 주가에 별로 큰 변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I자형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해요. 경기 침체 확률은 좌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예요. 네. 두 개 분기 역성장은 확실시 됐죠. 중요한 건 뭐냐면 부양책도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근데 네. 우측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선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추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전망치의 컨센서스입니다. 네. 근데 올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년에 대한 성장의 높이는 높아지는 거죠. 그게 뭐죠? 경제에서 지금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 근실내는 순환적인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두 번째 이슈는 뭐가 중요하냐면 다음 장 넘겨보시면 코로나의 경기 커브를 그리면요. 이런 급락 그리고 이제 저는 순환적인 반등을 하고 과거와 같은 회복은 못하고 뉴노멀의 저성장 환경이라고 보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리지 못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 생각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네. 방금 그리신 건 경기죠? 그렇죠. 경기의 거부죠. 주가가 아니라? 네. 그렇죠. 예. 주가는 훨씬 선행해서 리커버가 빠르게 나타난 예. 거예요. 이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건 책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네. 근데 경기에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거 첫 번째는 순환적인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두 번째는 첫 번째 급락에서는 무차별적인 하락을 합니다. 근데 돌아서는 구간에서는 완벽한 차별화가 나올 거예요. 이 차별화의 동인이 되게 중요한 거죠. 경기가요? 주가가요? 주가가. 경기가 차별화가 돼서 업종과 컬러가 차별화가 될 수도 있겠죠. 아, 경기도 차별화? 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저는 어떤 순서와 로직을 보고 있냐면 코로나의 하락 기간에서는 무차별 하락이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근데 순서로 따지자면 바이러스가 완화되는 그림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전 뭘 보냐면 제조업과 테크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의 재정 부양책은 구호 정책이에요. 왜 구호 정책인 줄 아세요? 아프리카 난민들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한 달치 식량을 주면 구호 활동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얘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긴 그림에서 학교를 지어줘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선진국은 학교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의 바닥을 만들어내는 변수는 아니는 거죠. 완화될 때까지 버티라는 거죠. 네. 근데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나머지 국가들의 부양책들은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면 부가가치 창출과 주도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변수들이에요. 그리고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대부분이 중국을 기반으로 한 아세안 생태계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올라오는 속도는 제조업의 비중과 그리고 테크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가가치일 거라는 거죠. 그게 경기보다 이익에서 더욱더 여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좌측 차트가 미국의 이익이에요. 저 고리 하나 깊은 게 2분기입니다. 저는 이 그림은 크게 안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분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을 사? 3분기가 저 그림이 나오면 2분기 하락해서 빠지면 사야 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익에서는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가운데가 뭐냐면 이번 1분기 이익이 나왔을 때 전망치 대비해서 잘 나온 기업의 비율이에요. 50% 정도 이상이 다 잘 나온 거예요. 뭐 대비요? 전망치 대비. 1분기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애널리스트들이나 기업의 가이던스가 급격하게 낮아졌던 거예요. 네, 예. 그거보다 선방을 한 거죠. 근데 2분기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주가가 오르면 애널리스트들이 이 추정치를 높여놔야 돼요. 2분기는 바닥일 가능성은 높지만 실적이 쇼크성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분기부터 올라올 거고 그 차트를 그대로 보이시면 마지막 장은 뭐냐면 이게 차별화예요. 저게 이제 가로축을 뭐 올해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의 변화율을 적었는데 우측 상단으로 넘어가는 애들에 대한
이 낙관적 시각을 견지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디가 이익이 좋죠 지금? 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소재, 좋아지는 거죠. 부동산 요 왼쪽 밑에 있는 에너지 경기 소비재 이런 금융애들이 제일 많이 터진 거고요. 안 좋고.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폭이 적은 것들이죠. 헬스케어. 그리고 심지어는 플러스가 나는 애들도 있고. 그게 작년 실적 대비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지금부터의 12개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뭐 컨센서스 대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익 조정치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말을 드렸으니까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드릴게요. V자형, L자형, U자형을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환적인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현재 주식 장세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환적 반등이 뭐예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반등하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진 이유들이 정상화되면서 순환적으로 도는 그림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림인데 바닥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이라는 이야기는 10년 정도의 사이클을 구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2년 정도, 4년 정도의 사이클을 저는 순환적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어찌됐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제재 조치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나빠졌던 것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환경에 저점을 확인하는 지혜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차별적인 하락 이후에 저점 이후에 회복 구간이 나오게 되면 무차별이 아니라 차별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국가와 그리고 산업과 투자의 테마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회복의 속도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시장이랑 저랑 한번 반대되는 의견을 제가 감히 던져보자면 모든 시각이 언택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 반등의 장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경기 민감주들이나 그리고 경기와 순응해서 움직이는 자산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시장을 졌던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익 추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장세가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 그리고 반대편 애들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을지는 과거에 대한 경험치와 현재에 대한 공부와 그리고 주도주의 가격에 대한 매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는 정말 피 터지는 설전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남들을 따라다니는 철새기보다는 먼저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을 거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수익률을 더 얻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이야기들에 대한 공부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이야기들은 뭐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다 패스를 하고요. 네. 이제 돈이 되는 이야기로 좀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요. 이 보고서는 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 제 텔레그램에도 네.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자산 배분의 환경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제가 봤을 땐 아주 고난이도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를 해보시고 제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네네네. 충분히 되니까요. 넘어가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는 오늘 이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로축이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가로축 끝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로축은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갈수록 기대 수익률 높아지는 거죠.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턴이라고 배웠고 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배웠고 하이 리스크 에셋에 주식, 뭐 하이일드 채권, 뭐 신흥국 채권 이런 걸 넣어놨고 안전자산에 달러. 뭐 선진국 채권, IMF 이런 걸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지난 10년 동안. 이번 올해만 그랬던 게 아니고. 하이리스크 에셋이 정말 모두가 하이 리턴을 보장해 줬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로우 리스크 자산, 안전 자산? 이게 정말 수익률이 낮았어요. 뭐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채권이 캐피탈 게인을 포함해서 수익률이 낮았나요? 최고였죠, 최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운용 지식을 내고 이제 MP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3월에 최저 수익률이 마이너스 7%였어요. 시장이 30% 빠지는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희 펀드 수익률이. 펀드 수익률이. 네. 단기물 채권, 금, 달러가 45% 비중이었어요. 주식에서 다 깨먹어도 리커버가 다 됐던 것들이죠. 그리고 3월 말에 저희가 콜을 했던 것 위험자산 비중 90%. 주봉 3개까지는,
리커버의 50%까지는 주식 몰빵으로 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제가 운 좋게 잘 맞췄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안전자산은 기대 수익률이 낮은 자산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위험 중수익 자산들은 장사꾼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자산처럼 보이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엄선을 해야 돼요. 리츠나 배당 자산들은 훨씬 더 그러하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엄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돼야 자산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드리는 건 완전 찢어놓고 보고 싶어요. 안전자산의 적극적인 비중 확대를 통해서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위험자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네. 주식을 그레이드를 나눠서 위험을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올해 50% 먹는 것보다 복리로 7%씩 5년, 10년을 먹을 거라는 게 수익률 관점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배분의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주식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이유가 네. 안전자산 같은 안전자산이 안 보인다는 거. 중위험 중수익 같은 자산들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넌 뭘 좋게 보니? 제가 지금 3%여서도 그렇고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가장 매력적인 안전자산은 금이다. 그리고 선진국 단기물 채권은 금리 일대의 여부에 따라서 반드시 얼마 정도를 유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자산일 거고 그리고 저희 소장님한테 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푼 적은 없거든요. 제로금리로 가면서 풀었죠. 그렇죠?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풀었던 채권들이나 연기금 자산들이 대부분 달러 채권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금리에서 아비트리지가 나왔고 달러화도 강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일드는 저는 하향 편준화 될 것 같은데 그레이드가 나오는 자산. 저는 아시아 채권 내에서도 중국과 한국 채권이 아 이건 제가 채권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그냥 감히 그냥 던져보는 이야기예요. 합리적인 거. 전 되게 중요하게 거. 봐요. 네. 특히 지금 위안화는 오늘도 약세에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더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위안화 강세에 베팅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돈을 버시려면 공부의 범위를 넓히셔야 돼요. 그게 고액 자산가 분들이 고민해보셔야 될 부분이고 고액이 아니시더라도 고액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네. 네. 안전하게 자산을 유지하고 싶은 분에게 원화 예금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 네네. 그런 자산에 대한 한 만큼 벌 수 있는 자산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산 배분 입장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네. 그 부분은 중국 채권, 한국 채권이 또 일드가 나오는 자산 중에서는 저는 좀 매력적이어 보여요. 일드가 나온다는 건 금리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채권, 미국 국채 살려면 한국 채권 사, 한국 채권이나 위안화 채권 사겠다. 그렇죠. 그런 고민을 시작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국 채권을 사면 뭐 한국 채권은 뭐 일드가 조금 더 낮아지거나 다른 데보다는 아직까지 일드가 조금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냥 글로벌하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나름의 그레이드가 나오는 채권 자산들을 쫙 깔아놓고 채권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저희 팀원 특히 몇 명이서 모여서 막 머리를 긁어가면서 너랑 뭐 사겠냐 이런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네,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전문가시니까 네. 저는 이런 데도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앞에서 자산 배분 이야기는 관심 없으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정말 필요한 이야기인데 하시려는 의지가 없어요. 대한민국 아직까지. 근데 가셔야 돼요. 여기 상처를 줘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제 나름의 책임감이에요. 저는 이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주식해서 돈을 먹을 수 있는 장은 10년에 몇 년이나 될 것 같으세요? 눈 감고 주식해도 되는 장. 맥스 2년인 것 같고 네. 저는. 아, 그게 직전 2개월 동안이었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재테크는 평생 해야 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고성장 고금리에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초저성장 초저금리에 살고 있는 불쌍한 국민들입니다. 불쌍한 국민들의 75%의 자산이 자국의 부동산으로 가 있어요. 금융자산의 90% 이상 예금이에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의 모든 자산들이 버블을 끼는 랠리에서 우리는 뭘 했냐고요. 우리 웰스가 늘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배분의 중요성은 공모한 만큼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억을 가지고 있냐 20억을 가지고 있냐 30억을 가지고 있냐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재테크로 몇 퍼센트 연수익률을 내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자산에 대한 캐시플로우가 어느 정도 노후에 맞춰지시면 네. 금융 주식은 그만큼 따라가면요. 노후에 대한 걱정이 덜죠.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시작하는 게 지금 코스닥에서 나스닥에서 어떤 주식이 더 좋냐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를 매번 강조드리는데 다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 휘발시켜 버리세요. 알긴 알겠는데 뭐 일단 뭐 사냐고 해봐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는 반드시 올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공부를 맛보기로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 돈이 되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네. 저희가 또 노가다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 보이는 애들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겸손합니다. 어떤 면이 겸손하냐면 저는 시장에 항상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뭐 개가 그 산책을 가면 앞에 가니 뒤에 가니 저는 그것 또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줄 텍스트에 있는 저는 어떤 주식들 좋게 봐요? 확고한 진입장벽 있고 V자형 회복이 가능한 애들 그리고 변화된 생태계에서 수혜를 받는 애들 이런 애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가운데 차트가 뭔지 아세요? 성장이 나오는 테마 애들의 돈이 얼만큼 쏠리고 있는지를 한번 나래비를 세워본 거예요. 전체 금액 말고 얘들의 전체 거래량 볼륨에서 상대적으로 어땠냐를 본 거고 네. 과연 그런 애들이 이익이 좋았는지를 본 거거든요. 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정프로님 갑자기 이제 눈이 맑아지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무슨 노가다를 한 줄 아세요? 무슨 노가다를 했냐면 네. 우리가 소재, 산업재, 막 은행,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산업 분류가 긱스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레벨 1이에요. 이걸 레벨 3까지 내리면 몇십 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모든 이익 모멘텀을 다 발라봤고요. ETF가 어떤 게 있나요? 막 금 추종하는 거, 지수 추종하는 거, 인버스 막 이런 것들 많잖아요. 국제 유가도 있고. 그런 거 말고요. 네. AI, 뭐 은행, 뭐 핀테크 이렇게 성장을 쫓아가는 테마들 글로벌 100개 거래량 순위. 얘들 다 빼서요. 이 ETF 100개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업의 이익 추정치를 다 발라본 거예요. 와. 그래서 최근에 어땠는지 네.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불러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 딱 세 개를 봤어요. 뭘 봤냐면 텍스트의 첫 번째 줄에 있죠. 코로나 이후의 복원력을 본 거예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네. 그림 올해와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림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수혜가 된 애들 올해 상반기 이익 모멘텀이 더 늘어난 애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는 경기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거랑 상관없이 계속 성장이 나오는 애들. 이 세 가지를 군으로 만들어서 보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제 직관적인 게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죠.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저희 팀원들에게 진짜 격려와 고마운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전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누가 저가요? 아니 저요. 왜냐면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진짜 훌륭한 팀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훌륭한 팀원들. 네. 뭐 저번에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희 최원성 연구원. 네네네. 네. 아, 이 친구들이 다 해준 건데 네.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이게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시면 돼요. 네. 보건력에서는 5G가 되게 셌어요. 왠지 아세요? 1분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5G 장비 애들이에요. 증명된 데이터로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의 보건력이죠 이게? 1분기 이익이 깨졌으면 네. 2, 3, 4분기 올라오는 그림인 거죠. 이전 단계로 올라오는 그림. 저 보건력은 주가 보건력이죠? 아니요. 이익 보건력이요? 네. 펀더멘탈을 본 거예요. 네. 언제 사든 산다는 거죠. 예를 들면 휴대폰은 고장 나니까 2년이면 그렇죠. 근데 이게 이거는 그런 느낌이죠. 저희의 정성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익 데이터로 정량적으로 한번 발라보고 싶었어요. 왜냐?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뭐지? 그때 복원이 되고 난 다음에 아는 건데 어떻게 발라내죠? 실제로 복원력이 얼마나 될지. 올해 1, 2, 3, 4분기 이익 추정치가 다 나오잖아요. 내년도 이익 추정치가 나오고요. 근데 아까 그 추정치에 대해서는요. 네. 그야말로 추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네. 그 추정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잘 뭐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어차피 추정이니까 그 불확실성이 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이익 추정은 전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익 추정을 하기 위해서 기업 탐방을 가면 기업 관계자도 난 이익을 몰라서 그 네가 좀 추정 좀 해줘봐라 우리 잘 모르겠다 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난감하다 그래서. 근데 그 난감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난감함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익추정치니까 저는 그 이익추정치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용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걸 감안해야 되지만 그렇게 나온 이익추정치를 근거로 뭘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다 틀리지 않겠냐 하는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익추정치의 변화거든 저게. 그래서 변화, 리바이스하는 맞아요. 변화니까 의미가 네. 있다는 거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실적이 나온 다음에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를 보는 거니까 예.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고 네가 얘기해봐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당연히 했죠. 지금 추정치를 믿을 수 있어 없어? 내가 그거 생각 안 했겠네. 그래, 그건 그래. 네, 맞죠. 나도 어려운 생각. 그리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성적으로 하는 판단은 다 맞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업에서 가장 많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는 관점의 변화에서 상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 저는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봤는 줄 아세요? 이걸 본 이유는 뭐냐면 네. 나래비를 세워보고 싶은 거고 제가 놓치고 있는 변화가 뭔지 오차가 생긴다면 똑같이 생기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량적인 평가에서 정성적인 판단은 제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서 본 건데 쫙 읽어드릴게요. 네.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보건력의 관점에서는 5G 네. 럭셔리 소비재들이 되게 높아요. 근데 전 이것도 되게 공감 가요. 럭셔리 왜 그러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한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소비 탄성이 엄청 센 거예요. 네. 그리고 이해 안 가지만 레저가 방산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데이터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저 지금 자동차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요. 자동차 애들이 그렇다는 거고. 기존 자동차. 그렇죠. 네. 네. 저는 자동차업의 변신을 되게 의미 있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 반사수혜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건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요거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이거랑 상관없었던 애들. 신재생에너지. 유가 급락하는 좋아요. 구간에서. 좋아요. 히토류. 미디어 애들이요. 미디어는 왜 그렇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콘텐츠를 제작하는 애들은 네. 온라인에 팔든 오프라인에 팔든 잘 팔리기만 하면 되는 그 애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애들이. 3프로 TV? 네. 저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선을 얹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서 무슨 생각의 프레임을 이렇게 짜보시는 건 국면별로 다르거든요. 시장에 따라서. 그래서 그 그림에서 이해도를 좀 다르게 하는 관점의 변화를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 저는 뭘 좋게 보냐. 네. 이제 뒤로 넘어가는 이야기들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테크인데요. 테크. 아, 네. 지금부터는 차트 없이 가야 빠르게 가겠죠. 네. 언택트 관련한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 네이버 주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여의도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아, 펀드 매니저들 약간 변화 조짐 지금 있죠? 가들 꽉 채워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걸 파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왜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예전에 삼성전자의 독주를 본 거거든요. 전자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가 수익률의 큰 차이였던 적이 있어요.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전자를 대부분 하이닉스랑 적정 수준으로 가져가니까요. 이게 새로운 프레임인데 자 제가 딴지를 걸게요. 카카오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언제도 못해요. 근데 언제 할 수 있냐면 QOQ가 뭐냐면 2분기 대비 3분기, 3분기 대비 4분기에 네. 이익 성장, 매출 성장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요. 50% 성장하는 애가 40% 성장하게 되면 밸류에 대한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 저랑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는 연필 굴리는 거예요. 저는 그 고점을 어디로 보냐면 언택트에 대한 수요의 최종값을 볼 만한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결론적으로 트래픽을 생각했어요. 트래픽량이 1분기보다 2분기가 높을 거예요. 네. 2분기에 3분기보다 높을까요? 전 여기서부터 의문을 갖는 거예요. 과연 락다운 제재가 완화돼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예전처럼 트래픽을 볼 수가 있을까? 그리고 3분기보다 4분기도 높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저항이 뭔지 아세요? 컨택트의 반대말이 컨택트 산업은 아니죠. 근데 그냥 비교를 하기 쉽게 그렇게 컨택트 산업이라 하면 얘들도 등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드냐면 이쪽 산업이 좋아지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경쟁이 가열될 거예요. 그쪽 산업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입장벽이 낮은 애들은 출혈 경쟁을 해야 돼요. 재택근무 대단하죠. 전 다 써봤어요. 저희는 MS를 워낙에 좋아하니까. MST, 뭐 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서 보면 정리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가 더 좋은지.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가는 건 나머지 자사의 플랫폼이랑의 확장성 정도거든요. 근데 얘들이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넷플릭스를 예를 들게요. 네. 넷플릭스는 정말 섹시한 주식이에요. 좋은 기업이라고는 좋은 기업인데 저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 진입장벽이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QOQ 그로스가 제일 먼저 깨질 수 있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 속이. 네. 왜 그러냐면 얘 기술력 따져보면 데이터를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고 이걸 적재적소에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거 누구 기술이죠? 아마존의 기술이잖아요. 아마존 클라우드를 쓰는 기술이잖아요. 야, 걔 오리지널 콘텐츠 니 안 봐서 그래. 저 엄청 좋아요. 전 드라마가 가장 취미예요. 근데 오리지널 콘텐츠는 우리 김프로 형도 취미예요, 드라마가. 예, 오리지널 콘텐츠는 그냥 돈을 많이 쓴 콘텐츠예요. 넷플릭스의 지원이 산 게 아니라는 거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상파 3상도 웨이브를 만들었죠. 로컬 채널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거고 디즈니와 같은 플랫폼들은 애플과 여러모로 계속해서 합작돼서 나올 거라는 거죠. 출혈 경쟁의 시작이 뭐냐면 가격을 낮추. 그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옷가석을 가려봐야 되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경기가 저점을 찍고 나오는 구간에서는 저는 경기 민감주 소비재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시장에서 저는 이렇게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시장 이분법으로 보거든요. 주식과 현찰. 그리고 뉴와 올드. 네. 그리고 미국과 난 US 혹은 미국과 중국 이렇게 이분화 시켜버려요. 근데 저는 수익률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봐요. 뉴 중에서 되는 놈은 계속해서 버블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요. 탈락하는 애들도 나올 거라고 보고 올드한 애들이 뉴로 변신하면서 변화가 나올 애들 있죠. 제가 선생님 기억하세요? 올해 작년인 것 같은데 작년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월마트를 잘 봐라 얘기했지.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월마트가 아마존 때문에 처망한 것 같지만 제가 오늘 표현이 되게 거치네요. 망하신 것 같지만 월마트는 작년에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적자점포를 줄이니 EPS가 좋아졌다. 순이익이. 그리고 그 적자점포를 줄이고 온라인을 하니 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가치의 기준이 높아졌다. 근데 그게 옴니채널 같은 거거든요. 뭔지 아세요? 옴니채널이 되게 심플해요. 온라인 피킹, 온라인에서 피킹해서 오프라인에서 피킹. 피킹해서 픽업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라인들은 절대 흉내 못 내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아마존 프라임 배송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틀 보장이에요. 쿠팡이 알면 진짜 가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원데이가 가능한 거잖아요. 퇴근길에.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나라의 롯데마트 이마트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롯데마트 이마트는 절대 못한대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겠죠. 거기는 땅덩어리 넓어서 주차장이 평지고 롯데마트는 주차장이 고층이라서 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동차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올드한 애들이 기존에 안 되는 산업을 포기했을 때 스크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 산업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새롭게 재평가될 애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코로나 사태의 공급의 변화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애들도 많아요. 언제 한번 저희 소주 한잔 하시면서 제가 종목은 여기서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막 털어놓고 싶고 같이 토론을 하고 싶은데 그런 또.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재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네. 소비재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이렇게 경기 궤적이 나오면 소비재는 아주 큰 하락과 더 큰 리커버가 나와요. 그리고 내려가는 구간에서 아주 큰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돼요. 살아남는 애들을 새롭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소비재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왕 네. 한 거. 첫 번째, 소비재와 테크의 만남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막 그때 D2C도 말씀드리고 미스터 피자 신고가 보셨죠. 네네. 스타벅스도 아직도 안 팔린다고 부채 이야기하지만 네네. 주가는 그렇게 도미노, 도미노 피자. 미스터 피자 집 앞에 미스터 피자가 있거든요. 도미노 도미노 피자죠. 예. 네. 그리고 스타벅스, 나이키가 얼마나 그레이트한 기업인지, LVMH라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네네네. 이야기 드렸는데 주가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한국의 소비재를 좋게 안 보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소비재들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소비재들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로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제가 밀레니얼과 Z세대의 소비 특성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를 보고 악플을 다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주관을 말씀드리고 판단하라고 하시는 네. 거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20, 30대 여성분들의 소비 패턴을 설명하면 제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모레퍼시픽 LG 정도의 그레이드의 중고가 화장품을 쓰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화장품 어떻게 쓰시는지 아세요? 90%를 중저가로 라인업을 해요. 그리고 SNS의 갖가지 후기와 이 왕온 경제를 그러죠.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을 보면서 라인업을 가져요. 그리고 나머지 10%를 명품. 아주 값비싼 명품으로 가져.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제발 비하로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여사가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여성분들을 존경하고 예, 사랑합니다. 비가 네. 없어요 그런 거. 그 대충 해도 여기서 다 막아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10% 고급 화장품을 네. 과시하고 싶어요. SNS 등을 통해서 살짝살짝 보이거나 그렇죠. 이 네. 구매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소비의 패턴이 유니클로 바지를 입고 에르메스 백을 메고 싶어요. 근데 이 에르메스 백은 진퉁이냐 짝퉁이냐 이게 아니라 중고마켓과 그리고 공유경제와 구독의 경제로 메어지는 되게 특이한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극과 극의 소비 성향에서 합리적인 중고가의 라인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되고 있는 모습이 이 상단위에서는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명품 라인업에서 테크를 기반으로 DNA를 가지고 있으면서 플랫폼화 시킬 수 있는 애들은 이 가격에 다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보이는 소비재들이 저때 말했던 소비재랑 똑같아요. 여전한 확신을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오케이.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네. 과욕을 좀 부린 것 같아요. 이 2시간짜리 내용을 1시간 안에 하다 보니까 할래니까 그걸 박 의원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앞에서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해가 안 가신다는 분들도 있는 걸 알면서도 제 나름의 성심으로 네. 빼받고 뒤에는 시장에 반대되는 이야기도 이 시점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반대편의 고민도 해보시라고 제가 반대 입장에서 적어놓은 네. 거거든요. 네. 근데 한 번만 요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네. 과거의 경험치에서 주식을 바라보시지 마라. 주식의 상대적인 가치는 자산 간의 비교에서도 유동성의 환경에서도 성장의 높이에서도 너무 많은 게 달라져 있다. 이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재평가 동인이라서 그걸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드리면 비이성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잠깐만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다른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망가져 있으니까 특히 신흥국 채권 같은 거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는 극복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하면 1년 후에는 다시 예전으로 2019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우리가 주식을 바라보자. 그렇죠. 그래서 콘택트도 좀 바라보고 언택트가 언제까지 이렇게 뜨겠니? 집에서 계속 처박혀서 30년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전제라면 그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도라는 것도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2019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맞는 이야기요? 네. 예. 지금의 상황에서 주식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주식이라는 자산을 평가해보면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백신이 만들어져서 이런 평가가 나오면 또 다른 배분의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을 놓고 비교한 주식도 여전히 매력적인 그림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애들이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받는 건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이해 못할 환경일 거고 예전으로 미래로 다시 돌아올 환경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의 환경에서 경제학에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주식이 그렇게 비이성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장이 올라오는 로직이 뭔지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건 이해됐어요.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이걸 흐트릴 수 있는 변수가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모니터링 해가자. 근데 저는 그 변수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건 안 틀릴 거라가 아니라 저희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깊은 고민을 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단식의 상승을 보고 연내 전고점 돌파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점의 변화 내에서 본다면
주식은 아름다운 혹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자산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업종 전략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먼저 움직이는 사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이길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게 투기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내공의 차이일 수도 있어서 다양한 자산들을 열어놓고 봐서 지금 숫자로는 이런 게 보인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런 평가를 한다. 근데 이게 120페이지짜리 보고서거든요. 네. 저희 보고서가 저희 책도 있지만 저희 보고서도 거의 이렇게 거의 한번 내면 저희가 항상 지구본만 그랬는데 이번에 지구본에 마스크까지 씌웠는데 여기에 훌륭한 저희 팀원들에 대한 산업 이야기도 다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이제 다 열면 저희 지식재산권이 조금은 남겨놔야 돼서 네, 그거는 언제 개인적인 기회가 되면 다 오픈하도록 네, 네, 네. 하겠습니다. 그래. 자 우리 한 두 달 만에 등장하셔서 또 다시 저희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주신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위원님 아. 언제 또 나오시나 또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나 언제 6월이지. 자, 함께해 주시는 박석중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